장고 좀 오라 그래 돈 내노랭 돈 늦게 가면 무조건 때리는 거라. 그 서청에 서북청년. 예, 서청 특별. 예, 경호는 다시 이게 피험이란 그 무엇이 공산당이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 매제원 다 피해주이. 낮에는 집이 있으면은 경찰들이 왕 못 살게 굴고 밤엔 또 산에 사람들이 왕 못 살게 굴고 하는 밤인 야튼 피해야 밤인 집이 있으면 경찰들 왕 심어가 심어당 죄시 굴고 떨리는 거라 이건 죄시라 생각하고 떨려 무슨 묻도 아니여 너 북도 저 산에 연락했지 아니수다 왜 아닐 리가 있나 이 살고기 촌사는 놈 다 북도 아니야 뭐 지내만 아이들 뭐 죄인으로 답들이 그래 막 하고 그죠 우리 꼬마니 아진 사람들 심하다 그래 막 답들이 하고 할아버지도 잡혀가라서 예 나도 가버렸어 정철에 간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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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고 신다름을 이제 우리 신다름은 다 심하다가 다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제 유죄무죄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경희대자 한림 국민학교에 다 이제 심어서 갈쳐놔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아고 한림읍 중산간 마을인 동명리 4.3 당시 문수동, 진근동, 한천동, 남문동, 거전동 등 다섯 개 부락에 400여 명이 살던 동명리는 조선 후기 명월리에서 독립한 자연마을이다. 동명리는 인근 마을인 명월리만큼의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당시 중산간 마을이 겪었던 사건은 빠짐없이 거쳤던 마을로 현재 제주도의회에 신고된 피해자 수는 47명. 산간부락인 문수동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5월달 상황은 그때 십적등은 원인 따긴 우린 잘 몰라 그때는. 원인이 뭐? 원인이 뭐였을까? 아? 원인이. 아 원인은 산에서 이게 한림 지서 십적해가지고 막 흐부러 죽게 그때. 뭐 우리는 그때 어려우니까 여기 소매길에간 솔맥이 있는데 산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막 개미같이 내려와서 한림 십적해가지고 저 도리에서 들어 총 맞아가지고 그때 9년대인가 2년대인가. 예, 11년대. 그때 막 총살 시켜가지고 다 덜어 죽고, 덜어 죽은 사람들 뭐, 군에서 또 장비까지 달라해주고 그때 경했지요, 여긴. 양순조라는 순경이 살았어가? 아, 순봉. 양순봉. 양순봉 순경. 수사계장 해놓은 사람. 그 사람 집구한 굴질러 그런 맛이? 예. 폭도들인데, 산에 신 사람들인데. 순봉이 다시 저 경찰관에 지어부르고, 부부간에다 시해간 사람을 늙은 할망 할 그 어머니 죽으면 되지 다시 늙은 할망 혼자만 있던 걔는 집을 가다 아니오 뭔 가지 아니오 동네 사람 와 하게 한 끼가 동명리의 첫 사건은 48년 5월 14일에 발생했다. 무장대가 한림지서를 습격하고 이 마을 출신 경찰관 양순봉의 집에 불을 지르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때부터 서북 청년단과 제11연대는 중산간을 휩쓸며 청년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다. 양갑생이는 7월 며칠 날 여름인데 여기 논밭이 있어요. 남문동에서 여기 나록 심어가지고 논밭 보러 왔다가 순경들 이제 앞으로 베이니까 도망친 거라 무서워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숨었으니까 이젠 제가 오인해가지고 그냥 쏴본 거래요. 길바닥에서 죽고 어제는 결국은 여기 저 여기로 조금 가면은 돌이 있는데 돌이 있는데 큰 돌렀다가 돌이 다 끊어버리고 산에서 내려오라가지고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지서에 오라가지고 지서에서 오라가지고 뭐 이 사람도 심어당 답드려고 저 사람도 심어당 답드려고 뭐 5월 말경에 있었던 대대적인 토벌 작전 토벌전이 벌어질 때마다 청년들은 살기 위해 숨바꼭질하듯 도망 다녔다 그러던 중 토벌 작전에 걸린 청년들은 당시 한림국민학교에 주둔해 있던 토벌대에 끌려가 온갖 잔혹한 고문을 당하는 등 온욕을 치렀다
집이시니까 저 경찰관이 나와네 나오라고. 아 무슨 일군? 나오라 덮어놓고 동네로 쭉 저 돌아는 저래 내려가면 그냥 다 그 저 진로 있는 동네 사람 다 저 알 동네 형이 동네 사람들이 형도 뭐라다 낮춰서 이제 이 뒤에 아지런히 있다가 지설에 걸려는 갔는데 간 하는 거 물어보다니 가려니 오라 그랬죠. 이 불악 총동원 할 때가 한 두 번쯤 내 알건 있었는데 그때는 동네 사람 집에 있는 사람 남녀노소 다 한 건데 집결하라 해서 봤지 집합해가지고 이제 봐 눈으로 보았면서 이제 요거 요거 해서 이제 데려가서 이제 매 견디면은 사랑 돌아오고 매 못 견디면 아는 것도 허구라 해서 이제 허구라는 건 무조건이니까. 장작으로 때렸어요, 장작으로. 딱 열두 번 심어가서. 죄가 없으니까 안 떨어가죠. 죄 없으니 어떨 때라게. 죄신 놈은 다 죽여버리고. 아니, 몇 번 심어가자.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때려보다 내면 나 빙신된 지금 오목 못합시다. 나라에서는 그 정도 모를 거라. 나 빙신된 지 몰라. 국가에서는 못하고. 무사 열두 번이나 잡아갑디가. 그렇게 알아. 이 헌문 가나면 정과자라고. 정과자. 헌문 가나면 이게 정과자라. 알았어? 정과자. 어디 습격하다. 아, 정과자 심어오라. 정과자 연락한, 너 연락하면 시켜주지 않느냐. 이거라. 제일 처음 잡혀간 때가 언제일까? 그건 몰라. 언제 사람들이 맨날 잡혀가나 뭐. 5월경부터 시작돼 소개가 시작되는 11월 무렵까지 도벌대는 마구잡이로 청년들을 잡아들였다. 죄에 상관없이 고문을 했을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을 총살하는 등 분위기는 험악해져 갔다. 때문에 산간부락 문수동의 대다수 젊은이들은 소개 대신 입산을 선택했다. 오만규라고 이제 명월서관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총살을 당했어요. 저 한술이. 한술이 이제 저 무슨 마트 있는 데 그 물통 거기다가 잡아다가 이제 총살했다 하니 그 차로 실려가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봐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주거든 누구누구 차로 실려갔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주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오만규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젊은 사람은 못 가고 노인네만 갔거든 그 시신 저 운반도 못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가보니까 없어 이제는 없다고 이제 잘못 봤다고 해서 돌아오다 보니까 세 반 넘어서 밖구석에서 물물 하면서 이제 신음하는 소리가 나거든. 보니까, 제쳐보니까 오만규라. 이제는, 아이고, 우리 만규다 해서. 이제는 보니까 살아있거든. 살아있는데, 이 코를 빗겨나간 거라. 이 코를, 이 코만 딱 빗겨나가니까 완전히 심장을 살아놓으니까 물만 달라고 해서 이제는 데려가 봐가지고, 저 나무등 살 때인데. 데려다가 이제 놓은 뒤 3일 만에 소개 명령을 내렸거든. 3일 후에. 그러니까 이제 데려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 데려오면 뭐 다 전멸이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 해서 황안에다가 물 꽉 채우고 쌀 몇 말 놓고 된장 놓고 반찬 놓고 해서 혼자라도 이제는 뭐 손은 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거기다가 두고 간 거라요. 두고 오니까 이제 연락을 우리는 못하지. 일단 여기 속에 와보니까 못했는데 한 2, 3개월 후에 여기서 보니까 체포당해 놓는 거라. 보니까 만규거든. 이상하다. 만규 살았구나. 어째서 이제 그 계속 석방돼 무죄로 석방돼가지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날 깨나고는 데려갔다는 거예요. 우리 내려와 보니까 산에서 그날 깨나고 내려가가지고 치료 다 해주고 그래서 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심부름 하다가 이제 굴에서 잡혔는데 최종에는 소개하라 해주게 그때에 예. 소개하라 하는 한림을 내려갔단 말이야 한림을 내려가는 소개민들 다 나오라 가난 이건 무조건 이거 젊은 놈이 폭도 아니냐고요 심어가는 거라 국민학교에 간 몇 돌 다 살았는지 몰라 그제 맨날 떠이멍 그러다 딸이한테 죄가 없고 죽게 그냥 내버려. 내버리면 어디 강구동 습격 왔다 하면 심어가고
어디 어두근망 습격부터 하면 심하고 연민할 심하라는 거라. 심하당 때려보당 이거 죄가 없으면 이건 내놔당. 아 전과자 또 이제 습격부야 전과자 심하라. 이거 죽이 이거. 우리 저희 형님은 저희하고 이제 같이 후각 내려갔는데 우리 형님은 불구자입니다. 한쪽 눈이 이제 실명돼가지고 불구자인데 결혼해가지고 뭐 딸 하나 두고 이제 내려갔다가 우리는 지금 살고 우리 형님은 명안 살다가 그 전날 협재 산의 사람들이 습격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 거기서 치큰 사람을 갔다 오는 걸 잘못 지켰다 그래가지고 심하다가 때리기 시작해가지고 뭐 내일 모레 나온다 안 나온다 하다가 나중에 좀 사태가 위험해지니까 저 귀덕 쪽에 귀덕 국민학교인가 가서 이제 총살로 사살해서 돌아가셨습니다. 11월 16일 제1차 소개령이 내려진 불악은 거리상 산쪽과 가까운 문수동, 한천동, 거전동이었다. 반면 해변마을과 인접해 있는 남문동과 진근동은 소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수동과 한천동 그리고 거전동의 80여 채의 집은 흔적도 없이 깡그리 불타버렸고 마을 사람들은 진근동이나 연고를 찾아 한림리 등지로 내려갔다. 차로는 이제 캐왓 한천동 문수동 삼계동이 이제는 소개돼 있죠. 그때 소개는 집은 다 뜯었어요. 소개하라고 하니까 목재라도 살리려고 나중에 와가지고 그냥 재건축하려고 해서 살린 사람이 있고 또 일손이 없는 사람은 그순세라고 위에 덮은 거 그것만 다 걷어버렸건 불 안 붙게 그것만 다 내려온 사람도 있고 그때는 우마고 뭐고 다 있는 때는 우마도 내려왔어요. 이제 내려와서 이제 여기 뭐 집도 거니까 엄막매해가지고 남이 밭구석에 이제 엄막매해가지고 그 겨울을 이제 우리가 사는 걸 봤는데 그래가지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남은동도 이제는 소개를 해야 된다. 2차로 우리가 이제 남은동이 2차 소개로 해당됐는데 2차는 집은 살릴 거니까 몸만 나오라. 그래서 이제 집은 그대로 두고 이제 몸만 다 내려와가지고 뭘 했는지 그 입주 샀던 죽은 사람이 한 4명쯤 주고 되고 그는 그 먼 모르는 사람들 이제 열흘 밖인 이제 아이감에 이제 있다가 저 그 산에 있는 양반들이 왕 막 선제를 해십주게 양석 도와주게 가지 마라 그네 땅에 무덤 놔두래 경해도 나는 그냥 이따 거전 가고 그때 무슨 말 하는 거니까 우리가 듣는 말이 일주일 살 양식만 얻고 무태로 오려면 일주일 되면은 해결이 된다고 경에서 오른 사람은 오르고 내린 사람은 내려 근데 그 말은 그때도 아래 내린 사람은 이제 가족이라도 살고 위 올리면은 혼하면은 그 가족을 전멸한다고 위 오른 사람은 거제 죽고 소개가 끝날 무렵인 12월 3일 무장대의 금능리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로 도벌대는 즉각 관내 주민들을 총집합시킨 후 무차별하게 젊은이들을 끌어냈다. 결국 이때 잡혀간 젊은이들은 서북청년단 특별중대가 주둔하고 있던 한림국민학교로 끌려가 온갖 고문을 받다가 잇따라 총살됐다. 일곱 사람이 하루에 전멸당했는데 아버님이 이제는 모시겠다고 사위를 이제 찾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는 다방면으로 이제 어떻게 소문 들었는데 백거리라고 있어요 저기 고림동부에 백거리 오름 그 저 일본 시절에 방공홍 그 판나던데 그 속에 있을 거다 이런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제는 몇 달 만에 간 거죠. 몇 달 만에 가보니까 막 부패돼가지고 옷만 옷 형태만 남아있지 서른 다 뭐한 땐디 그때 아버님이 이제 소주 한 대 딱 잡수고 이제는 들어간 거예요. 시신 빼로. 들어가다 그냥 가서 툭 건드리니까 가서 탁 폭발한 거예요. 시신에 무서워서 가서. 그래서 눈을 놓아버렸잖아요. 그 후에. 그
일곱 불 다 찾았지 거기서. 지세에서 심어단 막 답들이 해가니까 지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막 답들이 해가니까 매 무섭거든. 매 무서워가지고 그대로 안연 것도 회수다 회수다 하면서 한림 지세에서 허여불었단 말이야. 한림 국민학교에 출근할 때 그래 인게 시겨불었어. 그래 인게 시겨불었는데 그것이 섣달 열 우리 형님 섣달 열 사흘 날 제사인데 열 이틀 날 아 열 나흘 날 열 나흘 날 우리 저디 보초 샀는데 총소리가 바바바 하게 나. 하 그것도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말째니까 뭐 한림 지세에서 이제 마딱 심어다 총살 시겸다고 해. 그래서 그날은 일절 가보도 못하고 그때 아버지가 약 한 예순이 아이난 때인데 한 50몇 살인데 나는 열여덟 살이고 그래서 이제 절국은 간 보니까 저 지금 오일장애매 조그만한 밭에 돌아다 한 30명 마딱 총살 시겨버려. 그때는 요 밭이 아니고 요 선저 요 하우스 진딘데 쭉 하게 일로 쭉 하게 열지서 가지고 세워놓고 계속 여기서 관계부를 주게 여기서 그래서 결국은 그날은 군인들 못 사가지고 일절 뭐 안 보도 못하고 두녁 날이야 이제는 고부면서 오라서 인력 돌아간 사람 부모들이 다 시신 철러가려고 이대 오라서 다 돼지 분명 봤는데 그때 헛돌 덜 맞은 사람은 상치가 그냥 안 나고 원체 막 못 사는 두상이 그냥 막 부서지고 뭐 생판 아니지. 아니야 동명인 사람은 몇 명인 걸로 생각되셨을까요? 동맹 사람에 세 사람인가 동맹 사람은? 세 사람. 예. 동명님 아니 저 진근동만 말고. 아 진근동만. 진근동은 세 사람. 예. 그다음에 문수동은? 문수동 세 사람인가? 그다음 한천동은? 한천동 한 사람하고. 그럼 예. 남문동? 남문동은 저 누구 동산못을 누게 상진이 있지만 예. 상진이 작은 아버지 한 사람. 양석진 씨. 아 양만표. 양만표 씨. 예. 예. 여기 조그마한 밭인데 얼른 예. 밭인데 산이 한 두 자리 산이 있어놨어요. 그 산 있는 내연 비춰가지고 쭉 열지서가지고. 이렇게 넓지도 않았구나. 예, 여기가 아니, 이 밭이 아니고 바로 여기요. 여기. 예, 예. 그때 다행히 산 사람도 있을까? 여기 산 사람 없어. 다 돌아갔는데 우리 형님 하나 조금 덜 맞아. 금농리 피습 사건 이후 49년 1월 3일에는 무장대의 협재리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토벌대의 보복 학살극을 불러왔고 1월 12일 남문동의 양만표 등 동명리 세 사람이 총살됐다. 연이은 사건으로 총살된 동명리 사람은 20여 명. 나머지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육지형무소로 보내졌고 유교 때 즉결 처형되거나 행방불명됐다. 당신은 이제 불악에 보초살 당신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총살당했다 해가지고 이제 은민관 옆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가서 시신들 모셔다가 이제 그날 우리 팔촌 양문재 또 있어요. 양문재. 양만춘하고 같은 직장 면사무소 다니다가 하루에 한시에 돌아가가지고 양력으로는 모르겠는데 제사는 음력으로 동지들 22. 아 그때는 면사무소 근무하다가 그 구인당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총살 시켜버렸으니까 뭐 그건 모르지 내용은 그 죄명이 그래 그 당시는 뭐 죄명이 규명되나 못하든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 하니까 이제 알아서 가서 이제 시신만 이제 모셔왔는데 또 만표는 이제 그날 날이 만표는 12월 며칠 날이가 12월 12일 날인가? 그건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이제 형제가 돌아가고, 면사무소 있을 적에는 거기서 그 근무하다가 그냥 바로
데려갔으니까. 데려가가지고 뭐 하루도 없고 그날 즉시 그냥 거기서 총살당해가지고. 무릉수동에서 여기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잡혀서 돌아가신 분은 우리 형님 혼자뿐이고 나머지는 중간에서 이제 이 부근에서 이제 괴 같은 데서 살다가 잡혀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뭐 죽은 사람들이 아마 앞집에 빈근에 그디 저 네 이제 아까 그 같은 그디 형제네 뭐 여러 사람들이 전부였던 이 동네 부근에서 아마 숨어 살다가 잡히니까 그대로 막 육지를 전부 보내져가지고 전부 사형된 걸로 이제. 동명리 주민들의 희생은 다른 마을에 비해 훨씬 적은 편이다. 하지만 육지 형무소로 갔다가 행방불명된 사람은 다른 마을에 비해 많다. 그 중에 한 분이 현천동 김자학이다. 우리 형님 이발해놨더라. 이발하다가 전부 이 집에다 왔다 갔다 막 이발하는데 종이탕 왔다 갔다 허망하던 또 좀 오랑 도시민 성경당 심어가고 막 하던 아 경호단 심은 혼명 우리 도교에 내려가는 오라 싶더라. 이게 헐 일품 생가 진근지 할 때 살고 걘 이제 육지 가게 됐지. 육지 가게 되던 한 훈으로 영 이제까지 행방불명입니다. 육지로 보내졌다가 소식 없이 행방불명됐다는 김자학. 동명리 수형인 명부를 살펴본 결과 김자학은 49년 6월 28일 처형됐다. 동명리 사람 중 행방불명된 사람은 28명 정도. 그중 형무소 생활을 한 사람이 21명. 김자학과 마찬가지로 즉결 처형된 사람은 6명이다. 행방불명한 사람은 저 우동네 한 몇 사람 쉴 거고 저 이 동네에서 아까 걸은 사람 양석진이하고 양찬이요. 그 사람은 지금 문수동 사람들은 모르고 가요. 네, 그 문수동은 모르고 그 사람 둘은 완전히 행방불명했어요. 그분들 형무소까지 가게 된 상황을 차근차근 좀 얘기해 주시고 가요. 형무소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우리 나가 지금 이 얘기 할 수가 없지. 산에 올라갔다가 바로 잡혀서 가본 거니까. 뭐 여기서 살면서 한 거면 하지만은 그 산에 올라간 완전 뭐 총무대 예? 산으로 잡혀 가본 거거든 그 사람. 예? 행방불명이 육지간 갔다고 하고 배실련 갔다고 행방불명이 나는 그것이 이제 어떤 유서도 직권되는 어디 전부선 어디 인천 형무소에도 이제 내중 때 군인간 다름이 어디 그리 있으면 봤다 왕래변에 봤다 못했다 한 말이지 우리는 귀로 들은 말이지 눈에서 떠나면 행방불명 사람이 육지 형무소에서 갈채졌는데 우리 여기서 듣기에는 북한서 넘어오란 문야라 내 뭐 내주천 너가지 그런지 가라 있다 겸 어떤 말아갔죠. 그런 말들은 당신 저유다 하니까 아무데 가려면은 그래 붙든 가겠다고 해가지고 붙든 이제 넘었다 뭐 그런 말들. 그래 지금 그건 이거 고는 말이지 이건 근거가 없는 말이야. 네. 행방불명은 맞은지 여기서. 그건 소개를 하게 돼가지고 예, 옹포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됐는데 저희 그 조부님이랑 제 식구들은 전부 웅포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아버지는 그 당시에 같이 내려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겨울기 좀 봄날 무렵에 내려왔는데 그래서 집에 웅포리에서 같이 살다가 한림지서에서 경찰이 와가지고 좀 조사받을 일이 있다고 해서 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몰랐는데 어떤 그게 뭐 소식이 끊어졌죠. 끊어졌다가 조금 그 6.25도 끝나고 해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광주에서 만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어떻게 그 찾는 과정에서 이제는 돌아가셨지만은 한림읍 거망리의 사람이 그 당시에 나도 광주 형무소에 있다가 같이 나왔는데 그분은 어떻게 그 친족이 연고가 있어가지고 빼져서 나오고
산 쪽으로 올라갔다. 그 말만 듣고 그 다음에는 뭐 들은 바가 없습니다. 광주 형무소가 아니고? 형무소인지 아닌지는 그건 뭐 자세히 그 모르고 그분이 같이 있다가 나와서 산 쪽으로 올라갔고 또 자기는 어떻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됐다 해가지고 그 양반도 아마 육지에서 한 10년 이상을 살다가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고 또 저희 친족입니다만은 조금 그 사태가 누그러져서 육지부에 다닐 일서 가 보니까 노상에서 만났는데 노잣돈을 좀 주라고 해서 빌려주고 온 사실이 있다. 그래가지고 요구를 해서 저희 집에서 좀 갚은 예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생이별을 하고 나니까 상당히 할아버지께서 참 안타까우면서도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는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3월 11일 생신날로 제사를 지내고 또 가분을 해가지고 아버지 무덤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셔라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제사도 지내고 모든 것을 벌초하고 하고 있습니다. 육지 형무소로 보내졌다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후손들은 가묘를 만들고 생일날에 제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행방불명자들은 현재 후사가 없거나 연고자가 없어 대가 끊긴 안타까운 형편이다. 그 사람은 양태호, 강봉화, 강시월이, 신월이 요 세 사람을 내가 구경했는데요. 이 부근에서 쭉 살다가 동생이 와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동생이 와가지고 이제 자수하면은 사니까 자수하라 이제 권유시켜가지고 한 사람은 이제 내가 봤는데 이만한 나무에다가 흰 깃발만 턱 둘러매고 뒤에는 뒤따라가는데 징어 뚜껑 내려간 게 그때 당시에 참 동명리에서 제일 악질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청년 그때 무슨 민보 단장인가 무슨 단장 하던 사람이 그냥 보니까 심해서 그냥 잡아 때려가지고 짓으로 옮겨가지고 그 후엔 어디 가서 뭐 행방불명대사도 보니까 뭐 어디 재판 받아서 어디가 죽었다 이런 아주 소식 들어가지고 진체도 못 찾아갈 겁니다. 세 분 다 예. 현재는 그 마누라 문승년인가 그 마누라가 이제 이 동네 제가 집인데 이 동네 사람인데 거기는 우리 저 송악산에서 시체 가져다가 저 갯거리로 마피에서 천막 쳐가지고 진열을 해가지고 이제 여자니까 이 골반으로 찾았거든. 이게 골반으로 찾아가지고 이제 인도 한번 했는데. 당시 5개 자연부락이었던 동명리. 그중 1차 소개 대상이었던 거전동은 4.3 사건 이후 재건되지 않았고 지금은 없어진 마을이 되었다. 그 당시 직접에 그 당시에 서태에 그때 다 잡아다 죽어본 사람이 조창석, 조창 이름도 조창호는 저기 지금 살고 명월 일주기에 조창호 그 사람 동생이 조창석 조찬규 또 양무경 한림 국민학교에 그 잡아다가 뭐 할 때니까 뭐 어디 가졌던지는 그걸 모르고 잡혀갈 땐 봤어. 네? 잡혀갈 때가 뭐 우리 소개한 지 후에 잡혀가는데 소개하기 전에 어땠어? 소개하기 전에는 위 무섭고 아래 그때는 그랬단 말이야. 위도 무섭고 아래도 무섭고 아래 가면 위인놈들이 뭐고 위인 가면 아래 사람이 뭐고 하니까 이게 그런 정도로 이제 우알 피우고 다닌 사람 많이 있어. 소개령은 내리니까 소개령 한 지 후에는 그냥 그 소개한
현지에 가서 이제 쭉 살았죠. 몇 년 살았어요? 소개한 해에 만 1년 살았, 여기 한 그 뒤태 또 뒤태 집을 짓어지던가. 아, 그럼 바로 여기로 왔구나, 강구리로 왔구나. 아니, 저 비덕 삼리, 저 그 전에 신흥동이었는데, 이제 신흥리에 난 해 났는데, 그저 소위 몰랐던 이었는데, 거기 나 처가가 거기 그 비덕 삼리 지금 삼리로 되어 있는데, 한단이었는데. 거기 처가가 거기 처갓집에 가서 살던 여기와 집지선에 또 이리 왔습니다. 그럼 바로 그 저 거전동으로는 안 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거전동으로는 그때 그쪽엔 헌벌 고생 쳐내니까 다신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네, 예, 마찬가지. 마을 자체가 없어진 거 아니고? 마을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 하나 저래 하나. 그때 거기 거전동 살던 사람이 나하고 우리 동생하고 또 여기 저 그 사람은 돌아가네. 아들들만 여기 있고 몇 사람 여기 왔는지 지금 사람. 명월도 가고 한림도 가고 한림 저 삼지도 가고 뭐 자 거기 저기 그냥 막 흩어져. 여기 옛날, 예. 옛날 마을 맛이. 예예 예. 이게 몇 가구가 살아났습니까? 여기 약 20호. 20호 맛이. 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거전동 맛이. 어디까지가 거전동 맛이? 요 밭으로부터 그는 저 지금 하우스원 밭으로 해네. 또 이, 지금 이 물 담고 있는 들 이거 다 요쪽으로 영 해네. 이거 동네를 하십시오. 그 집은 어느 이 자리고 해? 집은 이 우리는 이집 살아났어. 근데 저, 누구 살아났을까? 저기 저 산이 우리 어머님께서 저기 우리 살아났어. 아, 저기 무덤 마시죠? 예, 무덤 안에 예. 있는 거? 예. 사삼호에 돌아가신 거지? 예, 예. 예. 소개한 지 후에. 소개한 지 후에. 아까 예. 거기 잔때. 이 밭이면 할아버지네 밭일 거야? 예, 예. 예. 이거 아홉 사람이 살아났는데. 예. 거전동에 당시에 마을 주민이 몇 분 정도 마시? 한 20? 약 20. 그럼 이제 소개한 다음 제거는 안 되니까 다들 예, 예, 예. 뿔뿔이 흩어졌더니 예. 그냥 그 당시는 지금이야 이거 뭐 완전히 이제 좀 밭으로 정리돼서 뭐 하니까 하지만 그 당시는 여기 와 그냥 하면 그냥 그 정리 안 된 데는 그 축담 이렇고 뭐 그냥 싹 그냥 하면 그 불질러 보니까 바로 벌거벗이 이쪽에 그저 이제 죽담에 그 불붙어 그네 그 막 흙질한 거 불붙어 보니까 그거 봐가면 좀 기분이 좋지 그거 그저 한 두어 서너에 그저 그래 추악 저래 추악 하멍들 이거 다 정리해보란 지금은 뭐 요건 요거야 요거 아홉 사람이 살아난 뒤 요만큼 해놨는데 전부 정리한 거고 이쪽으로 가면 그냥 지금 저 정리 안 한 것들 저거 전 것들 이쪽이 전도로 돌리고 요렇게 가면야 이것도 이거 한 사람 살아난 거지 이 밭띠도 이거 사람 한 사람 살아난 요영인 해난디고 이것도 사람 살아난디고 저 안에 거영 이거 한 사람 살아난 이것도 한 사람 살아난 요것도 저 어디 살아난 요거 사람 살아난 이거 여기서 다음날 다시 해서 조금 하세요. 사람 살아나는 거죠. 아, 그때 당시 생각하면 지금 어떤 마음 들어 성하시? 오래보난 뭐 이젠 다 잊어버렸었다. 그래도 막 끔찍했던 기억은 있지 않습니까? 끔찍한 그 기억이야. 그 당시에 그 뭐 사람이 사람 삶으로 살았어가. 누구의 말로 우도 무섭고 깔도 무섭고 그때 느낀 게 있으니까. 말해서 잘못하면 잡아다 죽여버리고 우일말 안 들으면 또 우이석오라 그네 습격오랑 또 죽여버리고 거니까 중간에 낀 사람은 이제 그뒤 저기 아무튼 사람들이 고생만 먹었거든. 당시 20여 가구에 100여 명이 살았던 거전동은 이제 고구마 밭이나 양배추 밭으로 변해버렸다.
52년 전 4.3으로 거전동 사람들은 집을 잃었고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이 마을 저 마을로 자신의 뿌리를 옮겨 다니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서북청년단과 토벌대에 의해 잔혹한 고문이 계속 이어졌던 동명리. 총살당한 사람이 20여 명으로 인근 중산간 마을에 비해 인명피해는 적었다. 하지만 한림읍 무장대에 우두머리가 있었던 까닭에 산에 입사하는 사람이 많았고 육제형무소로 보내졌다가 즉결 처형되거나 형을 산 사람이 21명에 이른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또한 7명이나 된다. 매에 견디면 살고 못 견디면 죽는 것이었다는 동명리 사람들. 하루아침에 고향을 잃어버리고 행방을 알 수 없어 생일에 제사를 지내야 하는 한스러움의 역사. 사삼은 그들에게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 아픔으로 남아있다. 총 쏴가지고 산 사람이 도망간 거 있으니까 재확인 사살한 거라 마시. 쏴가지고 죽은 걸 그 머리를 그냥 아주 그냥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옷으로 봐가지고 시신 수습해가지고. 그러나 우리 양투멍에 겹쳐 죽이 폭도들은 집에 쏠이라도 들어간 들어오고 아래선 또 후보염증 심어놓은 기특이고 그 아이고 아이고. 그 당시에서 그 뭐 사람이 사람 삶으로 살았어가 참 누구의 말로 우도 무섭고 깔도 무섭고 그때 느낀 게 있으니까. 큰 아들이 이제 39인데 또 손자도 있고 저도 그래서 지금 요즘 사삼 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 과정을 사실 그대로 후손에게 전하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아는 사실 그대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그 정도 모를 거야. 나 비긴 되지 몰라. 국가에서는 못 하고.